아, 반갑습니다. 네, 촬영 끝났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다른 재미 보셨나요? 서산서 오신 분. 네. 아, 두 분만 다. 저희는 문화유산 안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가유산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주식회사 말랑말랑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서산여행도는 올해가 처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좀 닫혀있거나 활성화되지 않은 공간이었는데 향교성원이 우리나라의 정신문화라 그래서 세계유산에도 등록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산 향교 한 600년 됐고 은행나무 예쁘죠? 네. 그때가 제일 예쁜데 오늘 좀 은행나무 그늘 아래서 좋은 국악공연 한번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서산에서 활동하신 우리 정준일 바리스타 선생님 모셔서 커피를 좀 제공해주고 계세요. 커피 드시면서 공연 감상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좋은 공연을 해주실 분들은 실내 국악관현악단의 소리보감이라는 단체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소개하실 거예요, 직접. 그리고 오늘 이 좋은 음향으로 하신 우리 한솔기 김명식 우리 사장님도 부탁 좀 드리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3개 오고 가고 하실 거예요. 커피 자유롭게 드시고 저쪽에 가면 우리나라 문화유사 중요 무형문화재예요. 쪽염색이라 그래서 천연염색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서 손수건, 저 앞에 선생님 한번 잠깐 손수건 한번 들어주실래요? 이렇게 염색을 해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셔서 아이들 체험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한 4, 50분? 한 1시간 반? 공연? 1시간 반 정도? 자, 길진 않을 거고요. 짧게 굵게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아 선생님. 자, 그럼 우리 소리보감 소개하기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국악 실내악단 소리보감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네, 커피 한잔 하셨을까요? 오, 빠르시네. 내려오셔요? 내려오셔요! 싫어요. 네, 우리가 돌아요? 아니, 여기 이렇게 해요.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소리보감 하니까 뭐 생각나는 단어가 안 떠오르실까요? 통신보감. 예? 네? 통신보감. 아, 그건 너무 어려워요, 저. 혹시 동의보감이라고 네, 동의보감, 그러셨죠? 네, 동의보감. 네. 그 의학서를 저희가 생각해서 만든 소리보감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음악으로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치유를 하자 해서 만든 팀명입니다. 어떤가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명처럼 오늘 하루 이 시간 힐링이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곡 워싱턴 스퀘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곡입니다. 이 곡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참 날씨와도 너무 잘 어울리는 같이 않습니까?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저희가 그 국악가요 12다리 다주화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을 들으시면서 올해는 어땠는지, 이제 남은, 이제 두 달도 채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 올해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2다리 다주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즐길 때는 뭘 해주셔야 되는데. 박수 말고요. 얼쑤. 맞아요. 취임새 넣어주셔야 되는데 취임새 한번 연습하고 저희 그 다음 무대 볼까요? 네. 지금 한 분만 계시는 거 아니죠? 연습 한번 하고 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저 똑같이 따라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얼씨구. 얼씨구.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으이. 저희 보시면 예쁜 연주자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취임새요? 아, 원래 바로 나와야지 좀 정상인데. 네, 맞아요. 그렇게 뭐라고요? 잘한다. 아니, 예쁘다. 예쁘다. 네, 예쁘다. 그렇게 네, 대놓고 말한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떡해요? 네, 그리고 또 남자 연주자분들도 계세요. 그럼 어떤 취임새 나와야 될까요? 네, 힘없이 해주시면 안 되고요. 멋지다 이렇게 확 질러주시면 더 멋진 연주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음 곡 세계민요 기행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같이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제가 얼씨구 하면 아 좋아요. 근데 힘있게요. 저보다 목소리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씨구.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소산에서 퇴계를 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네, 아니어도 맞다고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마지막 곡이에요. 이제 장타령이라는 곡인데요. 같이 이거는 같이 호응해주시고 주고받고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추임새를 마구마구 넣어주셔야 더 흥나는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럼 저희 마지막 곡 장타령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ly to the Sky로 이 앵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큰 박수가 필요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리보감의 음악이 좋은 추억이 또 그 힐링이 꼭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네. 저희 또 좋은 날 다시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국악 실내악 단 소리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왜 앵콜을 한 번밖에 안 하세요? 아, 일어나고 그랬어요? 좀 알 때쯤. 잠시 잠깐만 앉아주시고요. 사실은 연주를 한 20분 이상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도 지금. 우리 여기 피리부시 선생님하고 태풍석 부시 선생님 얼굴 보셨어요? 네. 얼굴 빨개가지고 막 힘들어 죽죠. 그래도 또 저희는 또 다르죠. 한 곡 더 듣고 싶다 하는 게 저희 마음이죠. 아니 할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제가 부탁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할지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우리 이 소리보감은 이해지 모르겠어요. 한교에서는 처음 공연이고요. 올해 몇 했는데 저희도 이제 올해가 마지막 공연이에요. 저희 단체에서
우리 소록 보감하고 하는 공연이 마지막 공연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 곡만 부탁을 해도 될까요? 아주 쉬운 곡으로 하나 부탁이 되겠죠 우리 미원쌤? 많으니까 아니요 네. 제가 부탁을 좀 하나 할 거예요. 네네네. 귀여운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귀여운 여태, 친구들이 네. 있어서. 아, 잘 모르는 곡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노래를 한 곡, 연주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곡일 겁니다. 그럼 다시 한 곡을 봐야 될 텐데 제가 하나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 다 아는. 네. 네. 우리 그 난감한 애 한번. 그 스님지가. 휴가 있어.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노래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그 소리보험 친구들이 학교를 많이 가요. 공연을 해서 아이들하고 하는 공연이 많은데 우리 아이들하고 취숙한 노래 아기상어 한번 할까요? 문어의 꿈이 좋을까요? 네 문어의 꿈 한번 청해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전국 어디에 가도 이렇게 문화유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문화재단 용어에서 문화유산, 특히 다 모든 문화유산이 국가유산이에요. 국가유산이라고 이름이 바뀌었고요. 어느 지역, 여러분들이 사실 모든 지역에 이런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데로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어요.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지켜보고
어떻게 보존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것인가를 한번 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늘 염색샵을 했는데 한 순수건 한 6개 정도 남았어요. 혹시 아이들이 있거나 혹시 순수건을 좀 가서 염색해서 가져가실 분 6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체험. 그리고 저희는 내년에 또 이곳에서 좋은 체험과 공연으로 여러분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연주, 훌륭한 연주 해주신 우리 소래보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둘러보시고,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사진 찍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길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남자도 구는요 정금리는 삼삼면 앉은 거는 서둘러 앉은 거 아니오. 가문은 신씨 날생 가문인데 저명강 부기 공명 물론이오 자손말로부터 물론이오 송송째 가지고 1년 12달이면 365일 악살이살 모진 놈의 간제 구서는 물알로 있지 소매라고 자꾸 잡지는 내가 딸딸 머리다가 어따 이유냐라면 아마 일본 옷기나 봐야다 이유야 되겠소. 이유 모르고 여기서 잠깐 액을 막는디 어두 얘기야 어두 얘기야 어루 중천 얘기 놓구나 홍해는 청계장구 양밖에 황가량 성갑을 신고 밖에 대관량 성갑을 찍고 성갑을 입고
사람 살펴나 공중에서 떨어졌느라 땅에 불살 맞고 이박을 허리고 지시나 발발 올라보자 지시나 모시기 보자 모시 보자 지시나 이 집안 석류를 모시 보자 지시나 생주야 본향이 어디 있던고 지시나 경산도라 안동땅 지시나 제비야 허리에다 솔씨를 받아 지시나 소평대평 떠니 떠니 지시나 그 소리 점점 자랐나요 지시나 왕작 모이 되어갔구나 지시나 집이나 가사가 씌워보자 지시나 앞집 입에 임대 무가 지시나 뒷집에라야 박대 무가 지시나 여자가 막대 제인기 배소 지시나 삶의 막대 걸르금이고 지시나 각거를 낙목에 걸고 지시나 담배 쓸 때야 허리에 꽂고 지시나 가자 가자 찾으러 가자 지시나 팔도 감사를 찾으러 가자 지시나 팔도 감사를 다 대기기도 지시나 까마야 까치야 집을 지어 지시나 부정이 타여 모시래라 지시나 상상문구라 올라가니 지시나 눈비 맞고야 키연나무 지시나 똥쪽으로 버득인 가지 지시나 소톱 뱉어 걸어놓고 지시나 수르륵 수르륵 톱줄이야 지시나 꽃은 낭을 비둘기 치고 지시나 꼬은 낭은 배를 쳐요
아라지 세라우 마디 마디 궁궐을 닮아 아라지 세라 가는 낭은 사먹도요 아라지 세라우 굵은 낭은 파울 먹도라 아라지 세라우 사먹국도야 파울 먹도야 아라지세라 이란 물을 윙기기 주소 아라지세라 호박아 주치야 유리지도 아라지세라 서른 성자 대득을 보해 아라지세라 우치도 일막간 상카 아라지세라 아르키체도 일막간 상카 아라지세라 삼무구지게 도리기언토 아라지세라 시집바를 여무꽃 걸고 아라지세라 구름으로 산장을 꼬 아라지세라 오색 돌랑 알맹에 얹어 아라지세라 에이 그 집 자리 지었다 아라지세라 김댓 무이기 지었는가 아라지세라 박댓 무이기 지었는가 아라지세라 대골 졌던 토대 무이기 아라지세라 에헤 그 집 자리 지었다 아라지세라 주의 양반 문을 끌려서 아라지세라 병치장이나 구경하자 지지랑은 오해 뒤보고 장판방에 지지랑은 오동장로 객기수라 지지랑은 입준 한자가 서북을 치자 지지랑은 입준 하고는 대객이니요 아라지세라 천자가 세워는 인정수라 아라지세라 준말하고는 복망가라 아라지세라 에헤 그 집 자리 지었네 아라지세라 이 집 적고야 3년 만에 아라지세라 아들 딸을 지득지를 아라지세라 한택 줄에 점지하소 아라지세라 금적 그동아 옥적 그동아 아라지세라 내가 너를 길을 지게 아라지세라 진자리는 내가 눕고 아라지세라 마른 자리 너를 눕혀 아라지세라